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하나님 시리즈의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벌써 하나님 시리즈로 시작한 지 6주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제목을 좀 약간 처음에 불경스럽게 잡았습니다. 소쿨하신 하나님, 이렇게. 저는 하나님 정말 소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소쿨하신 하나님이 부제인데, 원제는 이제 이거는 좀, 이건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가면 누군가가 말하면 좀안 좋겠다 싶어서 그래도 제목으로 놓기는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점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부제가 굉장히 여러분 고기에 캐치해야 될게 있습니다. 소쿨하신 하나님. 왜 소쿨하시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하는 게첫 번째 뭐냐면, 우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좀 바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워서 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계시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에게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셨다라면, 그러한 하나님, 오, 하나님은 그러시죠,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또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배우기 위한 우리 안에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먼저 사랑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사실은 능력과 기쁨과 이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함을 주는 바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 본문 읽으면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빚진 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학비를 대출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빚을 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은행이 이렇게 빚 갚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갖기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을 고의적으로 잊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모습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요, 정말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진리가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예수님께 자랑스럽게 자기에게 갖고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표하면서, 그러면 7번까지 할까요? 예수님께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내가 조금 우리 아빠 엄마를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빠 엄마한테 먼저 치고 나갔다가 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나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나는 수제자고,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귀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치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면 몇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용서해 주되 정말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콧방귀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겁니다. 콧방귀를 살짝 흥신하시면서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곱 번까지 하는 건 용서예요.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일곱 번을 일흔 번 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용서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존재로 변해야 합니다. 그냥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존재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참을성이 많아서 우리를 인내해서 용서를 잘하시는 분이라서 그래 내가 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 세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은혜이시기 때문에 그 타협할 수 없는 은혜의 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는 용서의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 쏘쿨하게 은혜로 덮여있는 하나님을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십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명확한 차이를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린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그 주인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빚진 것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면 여기에 명확하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 생각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얼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메시지 성경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유진 피터슨은 그냥 명확한 차이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1만 달란트는요 몇십만 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십만 달러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10만 달러 정도면 약 한 12억 가까이 정도가 1억 2천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1억 2천 가까이 되는 돈 몇십만 달러라고 했을 때는 아마 한 2억 3억 정도 되는 큰 돈일 것입니다. 그 정도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이냐? 유진 피터스는 10달러라고 적고 있습니다. 10달러면 얼마입니까? 12,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점심을 잘 사 먹으면 3번, 4번까지도 사 먹을 수 있는 대단한 돈입니다. 저희 어저께 목사님들과 우리 청년대학부 교육자들이 저녁에 가스펠스타 C 마지막 결선이 있었습니다. 연대 대강당에서 있었는데 연세대 대강당에서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홍대에 가서 좀 먼저 요즘 애들은 뭐 하고 사는지 보자 라는 좋은 핑계를 갖고 우리 목사님 전부 다 전사님이랑 일곱 명 청년대학부 모든 교육자들이 봉고를 타고 제가 그렇게 주의를 줬건만 전부 다 까만 양복을 입고 왔어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 까만 양복에 정말 우리 일곱이서 다니는데 너무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홍대 근처에 얼마나 훌륭한 곳이 많은지 모릅니다. 가다 보니까 햄버거가 1,500원짜리 햄버거가 있어요. 크레이지 버거라고. 그래서 만약 그걸 먹는다면 도대체 몇 번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계산하지 마시고 한 7-8번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12,000원은 문평이 큰 돈입니다. 하지만 1억 2천에 비하면 12,000원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하자면 한없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야 하지만, 막상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면 12,000원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고 내게 필요한 그 12,000원은 너무나 소중하고 커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재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는 잘 모르는 채 늘 남의 잘못과 부족함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가장 큰 짐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료 우리 고범석 전사님한테 굉장히 좋은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고범석 전사님이 어저께 밤에 돌아오는 길에 저한테 제가 이런 내용을 갖고 내가 내일 설교한다라고 했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세금터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그러면서 썼던 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 썼던 걸 주는데 뭐냐? 하나님은 좋은 편집자라는 겁니다. 그럼 세금터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금터라고 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세금터 늘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세금터일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고범석 선생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그렇죠. 고범석 선생님이 전사님의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편집하면은 예쁘고 이렇게 편집하면은 아닌 그런 대비를 시켜주면서 하나님은 좋은 편집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진짜 맞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적으로 편집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편집의 의도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편집의 의도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우리를 해석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편집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라는 그러한 요소가 하나님 안에 없다면, 우리의 삶을 편집한다면 완전히 우리의 삶은 악마의 편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저도 이거 잘 몰랐었는데요, 무한도전의 무삭제가 이번에 유출이 됐습니다.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는 한번 며칠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무시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무한도전에 사람들이 녹화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분위기가 이거는 그냥 당연히 방송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쉽게 욕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박명수가 욕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박명수 팬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박명수가 먼저 막 거친 욕을 하고 정연돈이 거기서 아, 여기 욕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정연돈한테 돼지 새끼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진짜 나쁜 편집자라면 여러분 박명수 완전 인간 이하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김태호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최소한 외모로서는. 하지만 김태호 PD가 되어서 여러분이 무한도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의 여러분 운명을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좌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킬 수 있고요. 유재석 분명히 좋은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가 과연 정말로 좋은 사람일까요? 박명수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어떠한 편집 의도를 가졌냐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편집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어떤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꿈에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열람실에 들어갔더니 자기의 삶이 자기 앞에 쭉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 모든 부족한 모습들이 다 눈앞에 펼쳐져서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를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그 사람이 보는 버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버전을 보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편집된 버전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정말 부끄러운 죄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그걸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삶 가운데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다 1만 달러들을 탕감하듯이 우리를 다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면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러한 차이를 한번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 스스로 망가지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요, 그냥 이거 있어도 괜찮죠? 더 내려야 돼요? 한번 화면 좀 내려주시고요. 뭐 이게 앞에 이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앞에 불 좀 꺼주시고요. 아, 제가 바쁜데도 이걸 만드느라고 애썼습니다. 짧은 동영상이지만 첫 번째는 우선 악마의 편집입니다. 악마라면 저의 삶을, 저의 하루를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악마라면 좀 잘 안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박형재 목사님 엉덩이를 만진 장면도 있고요. 맨 끝에는 이제 PS3를 갖고 열심히 게임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악마라면 제가 저희 삶에 왜 저런 부분이 없겠어요? 물론 없는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저런 부분만 뽑아내면요, 저는 완전 몹쓸 인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갖고 있는 부족한 모습들을 뽑아서 보신다면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런 모습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편집해서 또한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편집한 저의 하루를 보게 됐습니다. 나오는 거 들리십니까? 네, 짧게 만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별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족한 모습과 또 때로는 잘하는 모습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정말 계속 정점에서 잘하는 모습만 갖고 있고 누가 가장 바닥에서 기는 모습만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잘하고 때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우리의 좋은 모습을 더 선호하시고
그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운 모습으로 나아가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벌주고 나를 괴롭힐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죄가 내가 갖고 있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겠다는 변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붙잡는 모습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자는 겁니다. 여기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 사람, 제가 이 사람의 그릇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분명히 신하로서도 그 주인에게 올바른 모습을 못 보여줬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탕감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착해서 잘해서 이 사람이 잘내서 원래 충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힘들어서 주인은 이 사람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똑바로 해서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너무나 귀해서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억하시고 의도적으로 잊어주십니다. 은혜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은혜 때문에 잊어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책이 개역개정으로 몇 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개역개정판을 들고 다니실 텐데요,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건 쓰던 성경책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어느 날 당회장 목사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지금까지 쓰던 많은 성경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역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쓰는 성경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하나에 한 100만 원씩 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목사님이 써놓은 노트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에 쓰시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시편을 보는데 제가 늘 그렇게 기록하시는 모습을 봤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은 꼭 그 날짜와 장소를 성경 그 장 위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저희가 늘 시편으로 드리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데 반복될 때에도 그 위에 또 쓰십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어느 시편을 구절을 보니까 2009년 뭐 10월 며칠 뉴저지 아들 집에서 이렇게 적힌 구절을 제가 봤어요. 그때 보니까 아 맞아,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회차 오셨다가 우리 집에 들리셔서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 하는 생각이 나면서 그 받은 은혜와 그 말씀이 함께 기억이 났었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적혀 있고 그것은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하나님께 올린 기도,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헌신,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언제 예배 드렸는지, 내가 언제 기도했는지, 얼만큼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몇 날 며칠 기도했는 거, 몇 날 며칠에 예배한 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 일생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나중에 생각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예배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린 기도들 그거 뭐하러 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냐고.
뭐하러 이렇게 예배 목숨 걸고 지키냐고, 뭐가 좋길래 이렇게 남들 다 노는 시간에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 좋은 날에. 저는 너무 괴로운 게요, 3주 연속 토요일이요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하루만 이렇게 좋아도 힘든데 여러분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요? 지난주에는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했다면서요. 왜 거기 안 가고 우리의 예배 나왔어요? 오늘은 뭐예요? 여의도에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하러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냐고.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고. 대학 때 너 지금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지, 좋은 관계 맺어야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냐고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아니 저는 이것이 분명히 좋은 열매로 반드시 맺혀질 거란 믿음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것은 내가 잊은 모든 예배도, 내가 잊은 기도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에 2012년 10월 13일 뉴송 4 최한나 특순 김하나 설교 소쿨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 영원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 반대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은 잊어주십니다. 내가 방황했던 모습들, 내가 술 취했던 모습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했던 모습들은 하나님은 잊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는요,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의 행위가 우리의 신학적인 실존적인 가치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성교회가 약 20년 정도 전에 이디오피아의 MCM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곳의 병원을 짓기로 결심하고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이디오피아가 17년 동안 공산 정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 정권이 1992년도에 무너졌습니다. 91년도에 무너졌습니다. 91년도에 무너졌을 때 그때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 몇 분들이 이디오피아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많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공산정권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공산정권이 있으면서 이디오피아는 북한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중국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에 유엔으로 참여한 군인들은요 눈에 가신 겁니다. 엄청나게 그들을 괴롭혔고요,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전 때 약 6천 명 정도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참전했고요, 그 중에 657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가서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준 이 나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사람 657명의 목숨을 바친 이 나라, 이제 우리가 이 나라를 기억해 주자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자라는 겁니다. 우린 이디오피아에 가서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이디오피아 사람들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갚아주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우리나라가 입은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은혜를 잊지 않는 교회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는요, 호렌스 그랜트 언더우드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저지에서 자라서 그곳에 있는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토마스라든지 아니면 알렌 같은 뭐 이제 그 일반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정식 선교사로서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뉴브런즈윅 신학교에 30만 불의 언더우드 기금을 지불했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매년 2만 5천 불,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년 그 학교에 보내서 장학금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뉴브런즈윅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학교예요. 목사님이 뉴브런즈윅을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서 뉴브런즈윅과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분도 없어요. 그러나 뉴브런즈윅을 왜 도와주느냐? 호레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 전파에 힘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더 목사님 개인적인 내용이기도 한데요. 영성교회가 부흥하면서 사실 많은 시기와 질투를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도 많은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지만 교회들 사이에서도 옆에 교회가 커지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개척 때 굉장히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교회가 커지니까 당신의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커지니까 우리 교회를 너무나 미워하셨어요. 특별히 목사님을 너무나 미워하셨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분에게 잘하기 위해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잘하려고 명절에 과일을 보내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 과일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과일을 돌려보냈어요. 그냥 안 받고 버리고 남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과일을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고백하는데요, 그때 과일이 돌아왔을 때 목사님이 엉엉 울었대요.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슬퍼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는 책을 썼는데요, 책에 어떤 내용을 썼느냐, 본인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김사만 목사가 방해를 해서 결국은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책에까지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요즘에 굉장히 근래에 어려워지셨어요.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남현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 차가 너무 오래되고 힘들어서 차를 구입해서 이분에게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 그러실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차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도와드리면 되지 이러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중도금을 내지 못해서 힘들었는데 중도금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75만 원밖에 없어서 힘들어했을 때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300만 원을 지원해줬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부터 32년 전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 어떠한 모욕을 당하고 어떠한 아픔을 경험했어도 내가 이 목사님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좋은 일, 내 마음에 속상한 일, 속상한 일이면 괴롭히고 좋아하는 일이면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잊어주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1만 달란트를 잊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옥불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데려다가 귀한 일에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러한 예가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왜 바울을 쓰셨느냐에 대해서 늘 질문합니다. 왜 바울을 쓰셨습니까? 바울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바울을 쓰셨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지식이 많아서 바울이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1등 공신자예요.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사람 쫓아다녀서 그 사람들 잡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수많은 철학적이고 수많은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 다 내버려 두고 왜 하필이면 바울을 선택해서 쓰시냔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쓰실 수 있는 사람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울을, 그 나쁜 바울을 택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부족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잘 믿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자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에 대해서 잊어줘야 할 것 잘 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꽁하고 마음에 갖고 평생 동안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100달란트를 잊지 못해서 마음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증오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로 잊고 싶은데 가끔 가다가 그 생각이 나서 갑자기 화가 확 나고 부끄러움이 확 생기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 무의식 중에 갑자기 들어오는 그때의 아픔들과 그때의 모욕감과 모멸감과 괴로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들었던 모욕적인 말,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자꾸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맞아,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걔가 그런 말을 했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당했던 모욕적인 상황들, 당했던 괴로운 상황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생각은요, 이거 꼭 기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반드시 생각의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 모욕적인 생각, 괴로운 생각, 나를 어렵게 하는 생각들이 들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끊어야 합니다. 나를 그 생각 속으로 다시 몰아넣는 그 모든 악한 영에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끊어낼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거를 하나님께 결국은 내어놓고 거기에 대한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 100데나리온 절대로 못 탕감해 줍니다. 100데나리온이 자꾸 생각납니다. 아, 그 100데나리온 내가 다시 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받아야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데,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집 방법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쁜 기억들을 빨리 잘라서 없애야 합니다. 잘라서 없애고 하나님께 치유받을 때
여러분이 좀 더 온전한 인생,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대 근처에서 결국은 이제 저녁에 배가 불러서 아 그럼 우리 가기 전에 조폭 떡볶이만 먹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끼리 조폭 떡볶이에 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폭 떡볶이는 조폭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르셨죠?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좋은 것만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좋았다. 정말 재밌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조폭 떡볶이를 먹고 넉넉하게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모규 목사님께서 이러면 김병규 목사님도 될 수 있네요. 죄송합니다. 김훈 무슨 목사님께서 10분이면 갈 수 있다. 충분히 간다. 그럼 제가 그래서 20분이면 갈 수 있죠. 그랬더니 목사님. 아, 그럼요. 20분이면. 왜냐하면 그분이 연대 나오셨잖아요. 그 지역의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6시 반까지 조폭 떡볶이를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먹다가 6시 반이 돼서 출발해서 갔는데 오 주여 6시 50분이 넘어가는데 이 차가 움직이질 아예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가스펠스타 C의 설교자인 건 물론 설교자는 알았는데 생방송인 걸 제가 몰랐어요. 7시에 생방송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로운 척했어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 주실 거라고 차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 선포를 했어요. 제가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하자마자 우리 목사님 여섯 분이 막 밖으로 팍 튀어나가신 그러더니 길 가던 오토바이를 막 다 잡는 결국은 오토바이를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분은 대꾸북구에서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대꾸북구를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날랐어요. 이렇게 막 정말 다시 그 오토바이 탄 게 기적이에요. 한참은 날라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달리는데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개들이 차에 타면 이렇게 고개를 내미는 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물을 흘려요, 개들이.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 오토바이는 헬멧을 써야 합니다. 도착했는데 눈물이 줄줄줄줄 막 머리는 이렇게 다 막 올백으로 딱 서 있고 정말 기적적으로 6시 58분에 연세대 대강당 앞에 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경험 한 방이 최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대에서 가졌던 모든 시간들을 잊어주신 거예요. 너 왜 준비 안 했냐? 너 왜 일찍 출발하지 않았냐? 너 왜 김훈 모 목사님 말씀 믿었냐? 어? 너 정신 차리고 네가 가서 말씀 준비해야지. 네가 무엇을 의지하며 거기 있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토바이를 통하여 저로 하여금 도착하게 하시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순 내 잘못으로 거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잘못해서 이 상황까지 오고 만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지기 전에 잘했어야죠. 돈을 잘 사용했어야죠. 투자를 잘했어야죠. 올바른 곳에 썼어야죠. 1만 달란트 어쩌다 보니까 빚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불쌍한 사람을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탕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고 이건 용서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용서해야 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돌아가 나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부족한 모습들과 악한 모습들은 이 시간 잘라버리시고 다시는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하늘 높이 저
주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다함 없는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님 따라서 용서하며 품으며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부족함, 이 연약함,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잊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깨우치지 못할 때,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얼마나 품어주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이 자녀들이 하나님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더욱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도 주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크신 은혜가 탕감하심의 은혜와 잊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서로 좋은 것들을 기억하며 서로 칭찬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